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어떤 뜻일까요? 김재우 선생의 명언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모두도 행복한 연휴 되세요. 마지막 곡은요, 최주영의 부산입니다. 위치 지금 출입합니다. 접선 40분 전. 대표님은? 괜찮으십니다. 도청 조심하고 다른 액션도 최소한으로. 애니 시가렛? 접선 30분 전, 3분 뒤 위치 전송하겠다. 카피. 전송 1분 전, 상황 보고. 문제 없음. 정신 바짝 차리고 수고 많았다. 나는 너네가 자랑스럽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얘들아 안녕? 반가워. 내 말 안 들려? 진짜 안 들리나? 오른쪽에 캠 보여? 5 4 3 2 1 본부! 본부 나와라! 선배! 선배! 안녕? 너 누구야? 내가 무전이 안 들려. 자, 내 말 들리면 오른팔을 들어볼까? 되게 용감하다. 그럼 죽어야지 뭐. 전화 온 것 같은데 받아야 하지 않아요? 여기 무전기 잠시 들어봐요. 오른손 아직도 안 울렸어? 설명할게. 첫째, 도망가면 누군가는 죽어. 둘째, 휴대폰을 꺼내도 누군가는 죽어. 살려주세요. 셋째, 근데 어차피 다 죽어. 근데 너네 선배 구급차 불러줘야 하지 않아? 휴대폰 꺼냈네. 이제 진짜 게임을 할 거야. 대표님 머리에 손 올려볼까? 굿! 잘했어. 하나 더 해볼게. 우리 대표님 선글라스 벗겨볼까? 그 사람 죽었어. 누군가는 죽는다니까?
지금 행복한 사람 점프하기. 너네 진짜 최고다. 나도 너네처럼 행복해. 저기 앞에 카메라 보여? 너네가 나 놀아줬으니까 한 명은 살려주려고. 너네 유튜브 좋아해? 룰은 하나야. 손바닥을 돌면서 춤을 춰야 하는데 투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한 명은 살려줄게. 언제 끝나는진 나도 몰라.